오늘 이 자리는 다른 사람보다 일반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머리가 뛰어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가 특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는 유난히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력도 있고 그리고 인맥도 대단히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완전히 실족해버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주 싫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미지근한 성격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외모가 출중하고 여러 가지 인맥이 수많은 인맥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많은 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했는데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사업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미지근합니다.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이런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열심히 있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이 사업이 성공할까 말까 한데 오너가 열정적이지 못하고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 두지 않고 미지근한 결단성이 없는 성격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다 실패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성격이 바로 그 성격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교회 쪽에 완전히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맡은 직분의 그 자리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한테 구역장애를 맡기면 구역은 무너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열심이 없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내 기분에 좌우됩니다.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격을 가리켜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 행동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나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 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열기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으면 사람이 어떤 생물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3대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우선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불에 관해서 오늘 시간이 흐르가는 범위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열왕서 18장 24절에 따라하십시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불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뜨겁습니다. 불은 쇠를 녹여버립니다. 주여 내 신앙이 쇠를 녹일 만한 이런 열정적인 신앙이 되게 하죠. 주옵소서. 뜨거운 신앙.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내 기도의 모든 첫사랑이 이 시간 불같이 일어나고 예배 열기가 다시 일어나며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섬기는 교회를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교회에 다시 불이 붙는 복음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오늘 불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불의 특징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은 번지입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움직입니다. 살아있습니다. 불은
가만 내버려 두어도 계속해서 번져나갑니다. 이런 불받은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있다면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는 계속해서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가요? 불은 모든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위에 누가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3장 1절에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소망이 하늘로 두게 됩니다. 오늘 불같은 은혜가 오늘 시간 주여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에덴 동산에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칼을 가지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제물은 쪼개지 아니했고 어떤 제물은 쪼갰습니다. 쪼갰는데 중요한 사실은 똑같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절대로 쪼개지 않는 제물에는 불이 오지 않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만 불이 지나가는데 이 쪼갠 고기, 쪼갠 제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말씀합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여십시오. 내 가슴을 열면은 내 속에 그동안 웅크리고 있던 쌓였던 쓰레기 같은 온갖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적혀질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 불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썩어버렸는데 내 심령은 썩었는데 내 육의 것이 썩어 들어가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나 만나주지 않습니까 했더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 유족들이 하는 말이 썩어서 냄새납니다. 이미 사람의 시신이 부패될 대로 부패되어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는 사람이 꺼내지는 순간부터 사람이 살이 부패되기 시작하는데 4일이 지났으니 이미 썩을 대로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실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바위로 판 무덤입니다. 거기에 거대한 돌을 바위돌을 막아놓았는데 이 불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예수님이 돌을 옮기지 않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돌을 사람들이 옮겨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썩은 나사로가 살아버립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요? 지금 썩은 부패한 나사로 시신이 있는 곳과 예수님은 지금 이 무덤 밖에 서 계시는데 그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벽이 바위돌로 막혀 있는 벽입니다. 내게는 무슨 돌덩이 같은 것이 내게 지금 막혀 있는가요? 나는 지금 썩어 들어가는데 나사로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 앞에 와 계세요. 그런데 왜 만나지 못합니까? 돌덩이 같은 것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자존심의 돌덩이 같은 것 주님 앞에 그건 막혀 있습니다. 주님 못 만납니다. 만나기만 하면 일어날 수 있는데 만나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내 교만의 돌덩어리가 주님과 나 사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존심이란 돌덩어리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세상 정욕적인 것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거 치워라. 누가 치워야 돼요? 주님이 안 치워주십니다. 내가 치워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됩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자존심의 벽, 교만의 돌덩어리 다 하나님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열려지기만 하면
주님 그 앞에 서 계시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부딪히면 나는 살아날 수 있는데 아직도 세상 이 얄팍한 자존심이 나를 시험들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 말 한마디 하면 시험들어 버립니다. 왜 그 사람 보고 교회 다니셨습니까? 당신은 예수님 만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그 사람의 신앙과 내 신앙 다릅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준을 왜 맞추십니까? 그 사람 인격도 존중해 주세요.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지나치세요. 그리고 내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가 만나러 나왔는데 오늘 그렇다면 그 교만의 벽 때문에 그 자존심 벽 때문에 오늘 당신은 시험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내가 썩어버린 내 심령이 주님 말씀 듣는 순간에 나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소개되는 계시록까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약 32여 구절을 속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이가 80세가 된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때가 80세입니다. 여기는 사막 중의 사막, 지옥의 사막으로 불리는 열사의 사막 한가운데서 이 사람은 처가살이 40년, 이 사람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 사람이 오죽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친다고 했습니다. 모세 양이 아닙니다. 처가집 양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라고 하는 유일한 것은 지팡이 마름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나이 80세가 된 모세가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 나이가 젊어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고 못 벼도 상관없고 돕는 사람 없어도 상관없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떨리게 넘어가는데 불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만납니까? 불로 만났습니다. 주여 이 현장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여 내게 불로 찾아오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 불 만났더니 하나님 불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면서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두 번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사람 손으로 여러분 지쳤습니까? 사람이 내게서 떠났습니까? 가진 물질이 없나요? 모세는 한때는 왕자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권세가 하늘을 찔렀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돕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 의지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세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 80평생에 어쩌면 미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누구 한 사람 모세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롭고 고독한 그 사막 한가운데 살아가는 모세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내게서 더 떠나갑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불로 오신 하나님, 이 모세를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오늘 사람 손으로 이 비전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합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믿는다면 너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는 망해도 흥하겠고 너는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겠고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하나님의 불기둥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키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공개하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서 애굽 군대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온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서 계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계세요. 오늘 불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불의 말씀을 듣다가 불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은 맹렬한 불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불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서 말씀을 하세요?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불 가운데서 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모든 제자들은 다 실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님이었는데 주님이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얼굴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산 언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의 길은 세상 길을 의미하는데 낮은 곳에 있어요. 약 1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사실에 관해서 그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몰랐습니다. 옆에 서 계시는데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주여 오늘 이 밤에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성경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아야 돼. 마음이 갑자기 숯덩이처럼 이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아야든지 언제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풀어질 때에 그러면서 그들이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엠마오 길로 내려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 신앙이 떨어지는 신앙이 언제 올라갈까요? 내 눈이 어두웠던 이 눈이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풀어질 때에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져 버립니다. 신앙이 회복됩니다. 우리 신앙이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오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성경이 풀어질 때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불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불이 왔을 때에 갑자기 눈이 열려요.
눈 열리더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예수님 보인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 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세상 것만 자꾸 보이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생활에 점점 교회 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배가 사모됩니다. 기도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갑자기 마음속에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마음이 기뻐집니다. 자꾸만 교회가 사모됩니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그분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은 반드시 주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떨어지는 신앙생활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신앙은 반드시 말씀을 들으며 성경이 부러지는 그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반드시 우리 신앙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거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게 하십시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동시에 주어지는데, 그런데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과 불, 성령이 있는 곳에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습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성령과 불이 함께 하시는 오늘 가장 축복받은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우리 신앙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전반이 열정이 생깁니다. 적극적이 됩니다. 가정을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을 적극적으로, 부부가 사랑할 때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세상 환경을 얘기한다면 신앙생활의 열정을 가지면 반드시 사업 성공합니다. 가정을 성공하게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한 가지 기억하세요.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란 청년이 창문가에 걸터앉았습니다. 이 사람 창문 밖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반드시 중간 지대에 앉는 사람, 이런 신앙생활은 반드시 위험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왕이면 교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세요. 그래서 정착하세요. 언제든지 틈만 나면 세상 밖으로 뛰쳐나갈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불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열정적인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식어버린, 꺼져버린 내 신앙의 불이 다시 붙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명쾌한 이 해답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구차한 이야기 다 접어두고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 그 사실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열고 비를 주셨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평범한 사람인데, 엘리야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다른 것은 하나, 그는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 열정적인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신약인데 구약의 열왕상 18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의 비를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내려온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 떨어집니다. 언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불을 끌어내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다윗이 왕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것이 하나도 부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아세요? 왕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경제적으로 풀어져 버리면, 건강해지면, 문제가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기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 했습니다.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변함없는 것은 신앙에 이 사람 변덕을 부리질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항상 사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따라 달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변함없는, 사시사철 변함없는 이 신앙생활은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역대상 2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올 때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마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마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불 내려오고 아들에게도 불 내려오고, 그렇다면 주여 우리 가정에도 나한테에도 불 내려주신 하나님, 내 자식에게도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대를 잇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영적인 DNA가 내 가정의 대를 따라서 하나님 유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신앙의 멋있는 유전을 남기세요. 좋은 DNA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도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120명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니라. 기도에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현장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우린 초대교회의 다락방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세상 천지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점점 기도 수가 줄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하는 불의 현장에, 바로 이 현장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계시록으로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대접에 향을 담는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금대접에다가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담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시작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았더니 천사의 손으로부터 성도가 드린 그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가지고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여기 사실을 보게 되면 성경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기도가 아지랑이처럼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천사가 여러분 기도를 향으로 받습니다. 향으로 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금단이 있는데 그 금단에 불이 담겨 있어요. 하늘의 불입니다. 이 불을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향로에다가 그 불을 담아요. 담았더니 불이 이 전사가 땅을 향해서 그 기도가 담긴 것을 쏟아버리는데 내려올 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뭘 말합니까? 우레와 번개는 하늘을 진동시키고 지진은 땅을 진동시켜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바다 거대한 데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는 민족 전체가 3년 6개월 동안 목이 말라 타들 죽어갈 때에 이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어버리고 축복의 피를 민족에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면 특별하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을 보면 어떤 사람 입에서 불이 나와요. 사람 입에서 불 나옵니다. 이 불이 무엇을 말하냐면 불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건드리면 건드린 사람이 다쳐요.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계시록 11장 3절에는 정인이라 그래요. 정인된 이 사람 입에는 불이 나오는데 불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불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불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이 정인들이 누구일까? 우리는 이 정인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네 정인 되어라. 예수님 정인 되는 사람에게 불 나와요. 예수님 정인되면 불의 권세를 주세요. 주여 나도 정인되기 원합니다. 이 정인이 무엇입니까?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예수 전하세요. 예수 전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권세를 주세요. 가공할 권세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주님 일꾼되면 일꾼이 처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정인 되십시오. 가는 곳마다 예수 전하세요. 예수를 미친 듯이 전하세요. 사업의 비즈니스로 만나더라도 그분에게 예수 소리 한마디를 하면 우리 하나님 박수 치세요. 말씀의 결론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구약으로 갑니다. 레위기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 제단 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레위기서 6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불은 끊임없이 피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전 안의 제단 불은 24시간 항상 꺼뜨리지 말고 이 불을 항상 피워 올라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 불이 지금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오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마음에도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제단이 있는데 내게는 불이 꺼져버렸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제단 불 꺼뜨리지 마라. 그러나 내 불은 꺼졌어요. 은혜 불이 꺼졌습니다. 사랑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믿음의 불도 봉사의 불도 기도의 불 다 꺼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캄캄해집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교회 가도 산송장처럼 앉아있습니다. 남이 박수치면 치는 거고 웃어도 억지로 한 번쯤 입을 벌렸다가 다물어버리는
은혜라는 것을 몰라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단 불 꺼졌어요. 내 마음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말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 예레미야 이 애가 이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내 골수에 불을 보내요. 내 골수에 불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골수에 불 좀 보내주세요. 오늘 이 사모하는 이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불 좀 보내주세요. 내 제단 불 꺼졌어요. 과거에 뜨거웠던 초상의 불은 다 꺼져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예배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의 열정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도수는 줄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불이 꺼질 때 그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이 다시 회복될 때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오늘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에게 있습니다. 저분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의 재단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오늘 이 열정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